이어서 대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체감하는 원자재 구입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현장에서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과 유가,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채산성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금속, 비철금속, 석유화학, 곡물류에 이르기까지 업종 가릴 것 없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큽니다. 수익성 악화를 넘어 일부 현장에서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0%대 정도는 상승을 했어요. 회사의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감소를 했죠. 거의 원자재 가격 오른 만큼 거의 뭐 한 30, 40%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많게는 뭐 100% 가까이 오른 자재들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수익을 20% 정도 잡는다. 전체적으로 고정 전체 보고 있는데 자재값이 이제 많이 올라버리니까 남는 이익금도 없지만 마이너스 되는 거죠.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지역의 37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3월 원자재 구입 가격 지수가 148로 전월 대비 8포인트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채산성은 80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장기 평균치 87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어서 올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기업들은 마진율이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수출이 634억 달러로 1956년 무역 통계 조사 이래 66년 만에 월간 기준 최고 실적을 내고도 무역 적자가 난 건 원유 등 에너지원과 원재료 수입 물가의 폭등세를 실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 제조업 경기가 멍들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